실질적인 국회 권력을 저쪽에다 다 던져준 놈이 한동훈 이놈 아닙니까? 무기를 지어준 건데 국민이 그 무기를 뺏은 놈이 누구냐고. 한동훈 내 놈이 뺏었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동훈이가 코너에 몰리니까 뭐 TK, PK 지역에서도 싸대기 쳐맞고 이 전직 당대표, 현직 원내대표 본인은 이제 원내대표를 발 밑에 부하로 보고 자빠졌는데 그게 또 아니거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쌈싸대기를 쳐맞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쳐맞고 국민에게도 이제 완전히 싸대기를 맞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설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아가리를 막 털다가 안 되면 이제 분당을 한다. 제가 분당 얘기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처럼 캐스팅 보트를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놈이 또 정부를 비판을 해요. 이놈이 지금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한동훈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집권 3년째가 됐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국민께 체감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꾸라지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뭘 할래 할 수가 없게 만든 놈이 이놈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 둘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야. 그걸 누가 막았냐고 이 새끼야. 일단 1차적으로 네가 좌파들 거느리면서 이재명이 완전 땅바닥을 길 때 우리가 180석을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었을 그 4.10 총선 아가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데 김경률하고 이 좌파들하고 얼마나 분란을 일으켜놓고 총선을 말아먹고 실질적인 국회 권력을 저쪽에다 다 던져준 놈이 한동훈 이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 잘못은 절대 말을 안 해요. 야, 네가 대통령이라 쳐봐라. 어울리지도 않지만 구역질 나지만 네가 대통령이야. 그런데 네가 뭘 하려고 해. 근데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 너는 이 새끼야 어떤 식으로 너는 돌파할 건데? 그냥 막 할 거야? 그러면 독재 프레임에 걸려드는데? 그래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우리 국민의힘에서 국회를 장악을 해야 사람들과 맞짱을 뜨고 대통령실에 협조할 거 협조하고 이래야지만 서로 상호간의 견제가 돼서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당 정당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 상호관계가 작용이 되면서 정치가 올바르게 가는 건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깨부순 놈이 이놈이에요. 아 여러분 내가 거짓말합니까? 총선 한 2개월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개판을 쳤어요. 민주당 애들이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과반 이상은 뭐 볼 것도 없다. 그리고 180석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올 수 있다. 쐐기를 박은 게 또 그냥 저 이재명이 헬기를 자가용처럼 쓰고 소방법이니 각종 법들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한동훈이나 김경률이나 좌파 니놈들 아가리만 쳐다보고 있어라. 근데 이놈들이 지려고 작정한 놈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좌파 이 쓰레기들을 갖다가 국민의힘당 배지를 달게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갖고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플랜이 작동이 됐었는데 이놈이 아가리를 쳐닫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그 결과 180석을 저기다 줘버렸어. 그래갖고 100몇석 개우 얻어갖고 해롱해롱 되는데 거기서 또 20몇석은 스파이 좌파 스파이들 한동훈이 보수 인사들 내팽개치고 이 빗자루를 꼽아놔도 될 만한 데다가 좌파들을 갖다가 다 꼽아놔서 배지 달게 해주고 그 쓰레기들 보수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들을 데리고 지금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민의는 안중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마이웨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무슨 새끼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이런 걸 우리가 지어줬단 말이야.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저것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공약을 지키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기를 지어준 건데 국민이 그 무기를 뺏은 놈이 누구냐고 이 새끼야. 한동훈 내 놈이 뺏었잖아. 다 망쳐놓고. 그래놓고 야 적들하고 싸우는데 총칼을 들고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전장에 무기를 다 뺏어버리고 이쑤시개 하나씩 들고 싸우라고 성과를 못 낸다고 지랄하고 앉아있어요. 아니 물론 윤석열 정부가 못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 한동훈인을 지금 내쳐야 된다라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논평을 하고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말하는 거 보세요.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 둘 국민께 체감시켜야 드려야 된다. 정말 자다가 옆 사람 다리를 긁는 소리라고 자빠졌잖아요. 지 다리가 근지러우면 야, 네 다리를 긁어야지 왜 마누라 허벅지 긁고 자빠졌어 이 새끼야. 마누라 허벅지 긁어주면 네 다리가 개운하냐 이 새끼야.
국민이 부여한 통칼을 다 뺏어갖고 무력화시키고 이쑤시개 하나씩 들고 가갖고 좌파들과 싸워. 그래서 전장에서 승전보 갖고 와. 결과물 갖고 와. 이러고 이쑤시개 들고 어떻게 전장에서 승리라니 이 새끼야. 아니 이게 국민들을 뭘로 보고. 너는 이거 말고도 이거는 진짜 내가 로키룩 하는 거고 너는 새끼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짓거리를 내 머릿속에 인마 내 골속에 다 들어있어 이 새끼야. 몇 년을 내가 했는데 너는 야,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그 내가 부담을 좀 안 주려고. 왜냐면 일단 너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민의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김경수한테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좌파 세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지. 너는 새끼야 어느 순간 딱 되면은 탄핵 때 네 증거 조작한 것부터 아주 세세하게 24시간 밤을 새서라도 새끼야 너를 구워 삶을 거야. 야, 네 애비부터 임마, 어, 장인, 네 마누라까지 탈탈 털어갖고 있을게야. 너는 새끼야 조작으로 검사질했지. 나는 검사는 아니지만 팩트로 너를 털 수 있어. 이 이거 보세요. 이게 아무리 그 주둥이가 면상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너는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새끼야. 주둥이네 새끼야. 어? 아가리 열지 말고 보세요. 동아일보 단독인데 조중동이 이놈을 이용해서 대통령실을 저격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그랬는데 이 막혔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나부터 죽여 이 새끼야. 네 마누라나 건수해 이 새끼야. 남의 마누라 키워 쓰지 말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에서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미국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얘네들도 국민의 민의를 알잖아. 그거 보고 움직인 놈들이 기레기들인데. 한동훈 강강양약 새 브랜드로. 완전히 이거는 좌파 같은 좌파스러운 아가리로만 럴싸한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강강양약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이놈이 아가리에서 이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나는 와 기절 초풍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야 너가 이재명 조국에게 아가리 쳤던 거 내가 또 얘기해야 되냐? 중범죄자라며. 그리고 네가 이제 한동훈 특검이 딱 걸리니까 김건희 특검을 팔아제끼고 한동훈 특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민생 질환하고 잡혔는데 이재명이나 한동훈 이 두 최강의 범법자들이 깜빡이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범죄자 두 놈이 무슨 민생을 챙깁니까? 한동훈 특검 제 거 좀 막아주세요. 이재명은 야, 내 거 좀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11월 선거 전에 아주 대놓고 이재명 선거 전에 입장을 내라 막 협박을 하잖아. 한동훈 네 입장에서 강강 약약 이런 거라는 건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새로운 보수의 브랜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 참 웃기는 소리지만 너는 그러면 이재명이나 조국의 발발기는 야 검사라는 새끼가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해먹은 새끼가 범죄자를 무서워하냐 이 새끼. 약간 이놈은 항상 그 취조실에서 조작질만 하다 보니까 뭐랄까 제대로 된 범죄자하고 싸울 줄도 몰라요. 그리고 민주당의 좌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또 문재인의 이 사주를 받고 이놈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같이 가야 되니까 좌파하고. 그야말로 한동훈은 강강양약 너는 이 새끼야 강한 놈한테는 빌빌 싸고 똥개 새끼가 꼬랑지를 뒤로 싹 말아가지고 순대처럼 말아갖고 깨갱깨갱 이지라라고 다니는 그런 놈이 너야. 조금만 강한 놈에게는 아가리를 못 열어요. 너 임마 변희재한테 한마디 한 적 있냐? 니네 집구석까지 찾아가서 니 마누라한테까지 가갖고 너 고소고발 좋아하는 놈이 변희재한테 꼼짝을 못해요 이 새끼가.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